오늘은 우리 도우를 준비하는 날인데 피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옆에 도우거든요. 도우 치는 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가루는 오늘 지금 1600을 준비했어요. 물은 1kg. 리터랑 1kg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물 같은 경우는 1kg 리터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kg 저울로 됐어요. 1kg. 밀가루는 카프토 제로제로를 썼습니다. 카프토 협찬 들어오려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프토 밀가루뿐만 아니라 이 밀가루도 같이 써요. 이 밀가루. 좀 더 좀 고소한 뭐 전문용어로 치면 회분율이라고 하는데 회분율 높을수록 약간 좀 밀가루 풍미가 강한 그런 피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함께 같이 썼어요. 지금 카프토 밀가루와 밀가루. 이거는 맥돌로 직접 갈아서 만든 그런 밀가루이기 때문에 좀 약간 입자가 굵어요. 이것도 섞었습니다. 소금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배울 때는 보통 한 50에서 55g을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짜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45g을 준비했습니다. 45g을 물을 먼저 넣어요. 물에 소금을 먼저 넣고 자, 그래서 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소금을 풀어줍니다. 잘 섞어주면 무엇보다 용해가 되죠. 갑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넣습니다. 다 넣지 말고 일부만 넣어요. 저는 수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수화 물에 이렇게 좀 밀가루가 녹는다는 뜻인데 조금 약간 죽처럼 만들어주는 걸 처음에 할 거예요. 여기다가 바로 이스트를 넣으면 이스트가 사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수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스트를 넣을 거예요. 이스트를 넣는 준비가 이렇게 1g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스트 양도 변할 수 있고 물 양도 변할 수 있는데 지금이 5월이기 때문에 이스트는 사실 0.8g을 준비했거든요. 0.8g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스트가 사멸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짧을 경우 기계로 칠 경우는 그냥 물에다가 물 소금을 풀고 바로 이스트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뭐 크게 영향은 받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뭐 소금물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느끼게 느끼게 할 경우는 영향을 받지 몰라도 기계의 스파이럴 머신 같은 걸 볼 때는 함께 넣기도 합니다. 쭉 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주고요. 다 녹았어요. 거의 다 녹았습니다. 자, 이스트를 손에다가 올리고 끼듯이 이렇게 풀어서 넣습니다. 밀가루 같이 해서 잘 섞어줍니다. 나머지 밀가루 한 90% 정도까지 넣어줄게요. 이건 나중에 반죽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길게요. 손으로 이제 볼을 좀 흡수하듯이 손가락 같이 움직여주면서 볼을 잘 흡수하는 생각보다 밀가루가 볼을 흡수를 잘해요. 좀 부드러운 볼을 치기 위해서는 밀가루 대비 수율이 70% 이상 뻑뻑하게 들어갈 경우는 55%만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딱 반죽이 되거든요. 이 밀가루가 또 두 배가 조금 안 되게 피자용 밀가루는 1.8배 정도의 물을 흡수해도 먹을 만한 빵 반죽이 되는 거죠. 지름 부분과 좀 뻑뻑한 부분이 다 섞였으면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반죽을 할 때 요령이 있는데 팔로만 반죽하면 힘들어요. 또 허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발라붙지 않게 살살 밀가루를 뿌려주시고 치대듯이 밀어주면서 반죽을 처음에는 조금 눌러주면서 달라붙지 않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금 수분 흡수가 안 돼서 질적한 부분이 아직도 있고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섞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왼손 밀어주고 오른손 이렇게 눌러주던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꾹꾹 눌러주는데 왼손은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자, 요거를 이용해서 꾹 눌러주는 거예요. 푹 파이게 이렇게 보이지 못했지만 푹 파이게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팔로만 하는 게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관선을 보여드리면 자, 허리를 앞으로 딱 뒤로 했다가 이렇게 다른 한쪽을 앞으로 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깨 다 나가요. 자, 이렇게 하고 잡고 이렇게 허리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면서 달라붙지 않게 살짝 밀가루 뿌려가면서 대략 10분 정도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건강이 살짝 훼손되죠. 조금 다치면 더 탄력이 있긴 해요. 그 다음 마지막 작업은 폴딩 작업이에요. 좀 더 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데 들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물망 형성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굴리기를 한 다음에 나와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랩핑을 해서 저희가 보통 1차 발효를 30분으로 잡아요. 대박자 나풀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1차 발효를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탄력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5시간까지도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근데 베라피사 나폴리에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시간 정도만. 날씨가 덥긴 한데 한 40분 할까요? 그러면 40분만 할게요. 40분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30분 지났습니다. 30분 지나서 저희 반죽 약간 살짝 좀 매끄러졌는데 이거 바로 공굴리기 하겠습니다. 딱 갈라붙었기 때문에 좀 빼야 돼요. 나를 붙여서 작업하면 이렇게 좀 길다란 게 좋아요. 절반 정도를 자를게요. 작업을 빨리 하지 못하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작업할게요. 자, 이거 모짜토라는 방법을 쓸 건데 모짜토는 자막 뜯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일 빠르게 자막을 바깥쪽을 잡아서 안쪽으로 넣어주듯이 한 다음에 목을 잡아서 이렇게 딱 찢어주는 거예요. 보시죠? 그래서 말아서 바로 놔주고 엔들벤들해지죠?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몰아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잡아서 이걸 탁 떼주는 방법으로 모짜렐라, 모짜렐라 방법이죠? 모짜렐라 방법으로 모짜렐라 비슷한 모양으로 사용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제 10시간 후에 입사를 보고받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재열입니다. 지금 발효가 다 됐어요. 지금 어제 철한 도우가 발효가 돼서 어제 열심히 손을 친 도우 테스트 해볼게요. 바로 아주 좋았어요. 물론 피기도 힘들 정도로 진 상황인데 간단한 마르기 일단 한번 볼까요? 안에서 하나 잘 붙었죠? 자, 완성된 피자 하나 됐습니다. 보통 고르의 초래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는데 자, 오늘 손반죽을 이용한 마르게 냄새 만들어봤습니다. 자, 되게 쉽죠? 생각보다 피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우시는데 간단히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거 있으면